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코로나19와 독감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 감염자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중 유행이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보건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업체 리얼터닷컴이 지난주 주택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이 내년에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떨지 알아보겠고요.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지역들에서 내년 집값과 거래량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려됐던 대로 지금 코로나19와 독감 그리고 RSV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작년 가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리플데믹으로 인해 병원들이 바짝 긴장했었습니다. 그랬죠. 트리플데믹은 말씀하신 코로나19와 독감 또 RSV까지 이렇게 전염 가능한 세 가지 바이러스가 모두 한꺼번에 동시에 유행하는 걸 뜻하죠. 네. 이번에는 작년 가을만큼 위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히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오늘 LA타임스는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선 신규 코로나와 독감 입원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노 카운티의 경우에는요, 지난달 응급실에 몰려드는 환자들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앰뷸런스들의 이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이고 긴급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면 병원으로 이송시키지 말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코로나19, 독감 또 RSV 세 가지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바이러스는 어떤 거예요? RSV가 가장 우려됩니다. UC 샌프란시스코의 전염병 전문가죠. 피터 친홍 박사는 세 가지 바이러스 중 RSV가 커뮤니티 전파 측면에서 가장 우려되는 바이러스라고 꼽았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감염률이 한층 높아진 걸 잘 알 수 있는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LA 카운티 자료에서 RSV 검사를 받은 전체 13%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주 전엔 그게 9%였는데 2주 새 이렇게 13%로 4%포인트가 높아진 겁니다. 더군다나 친홍 박사는 RSV 추세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아직까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요. 즉 향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을 남겨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RSV 빼고는 다 맞았는데 이거 네. RSV를 좀 맞아야 되나 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다른 바이러스들의 현황은 어때요? 코로나19 우선 심각합니까? 얼마나? 네, 지난 11월 18일 기준으로 LA 카운티 그 폐쇄에서 검출한 코로나 바이러스 수치가 작년 겨울 최고치의 24%에 해당했는데요. 그 한 주 전 13%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물론 이 수준은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에 속하는 거라고 해요. 네. 지난해 겨울 최고치의 30% 미만이기 때문에 낮은 우려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LA 카운티가 지난 늦여름 코로나19 증가세에서 회복 중이던 9월 말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독감 상황은 어떻습니까? 독감도 증가세입니다. 11월 25일 그 전 한 주 동안 LA 카운티 연구소들에서 실시한 독감 검사 가운데 약 8%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한 주 전 7%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독감 시즌이 시작됐다면서 인플루엔자가 커뮤니티를 돌고 있고 증가세에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트리플 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백신 접종. 그렇죠? 맞습니다. 안 그래도 보건국은 주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친홍 박사는 누군가 심하게 아플 위험이 있는 경우 특별히 65살 이상이라면 지난해 맞은 그 작년 주사에만 의존하며 이번 겨울까지 안심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홍 박사는 항체의 보충이 꼭 필요하고 그게 바로 새로운 백신이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네, 독감이나 RSV에 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 데이터를 보면요. 네. LA 카운티에서는 시니어들 가운데 21%만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선 25%, 또
샌디에고와 벤투라 카운티 27%, 리버사이드 20%, 샌버나디노 17% 등입니다. 반면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쪽으로 가보면 노인 백신 접종률이 이보다 높은 편이었는데요. 네. 36%에 달했습니다. 또 뭐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카운티 38%, 콘트라코스타와 산 마테오 40%, 소노마와 마린 나파 카운티는 또 그보다 더 높았고요.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보면 27%인데 그러니까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이곳 남가주는 캘리포니아주 평균보다도 오히려 낮은 편으로 당국이 지금 백신 접종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업체 리얼터닷컴이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1.7%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지난주에 내놓았는데 이것 캘리포니아주는 어떨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지역에 따라서 오르는 곳도 있고 또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 리얼터닷컴은 주요 도심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내년 주택 가격 그리고 주택 거래량에 관해 관측을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선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보단 그래도 오르는 지역이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는 지역 먼저 살펴볼까요? 어느 도심 지역이 어느 정도로 오를 전망입니까? 먼저 이곳 LA 도심 지역입니다. 네. LA와 롱비치를 묶어서 이제 한 지역으로 리얼터닷컴은 봤는데요. LA 도심은 내년에 주택 가격이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 거래도 9.2%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남가주 지역인 벤투라 카운티도 역시 오르는데요. 옥스나드와 다우전 옥스, 벤투라를 하나로 묶어봤을 때 내년 집값은 3.3% 오르고 주택 거래도 18%나 더 많아집니다. 네. 리버사이드 카운티 역시 집값이 오를 걸로 전망됐습니다. 주택 가격 2% 상승하고 주택 거래 13.8% 늘어납니다. 마지막 샌디에고 칼스베드는 주택가격 5.4% 오르고 주택거래 11%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리얼터닷컴에서 꼽은 남가주 도심 지역들은 대부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네. 거래도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맞습니다. 그럼 북가주는 어떻습니까? 북가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선 산호세는 주택가격은 상승하지만 거래는 크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산호세, 써닐베일 이쪽 지역은 집값이 내년에 3.1%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택 거래는 무려 18.5%나 감소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또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는 집값도 떨어지고 거래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집값은 내년에 5.2% 하락하고 주택 거래 0.8% 줄어들 걸로 관측됐습니다. 또 세크라멘토 지역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주택 거래는 늘어납니다. 집값 1.3% 떨어지는데 거래는 10.3% 오히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고요. 마지막 스타크튼. 스타크튼은 집값 3.7% 떨어지고 거래량도 5.8% 감소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들 지역은 워낙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떨어져도 그래도 여전히 비쌀걸요. 네. 자, 그러면 스타크튼이 제일 비싼데. 그래. 자, 그러면 중가주 지역은 어떻습니까? 자료가 혹시 있나요? 네, 중가주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상반된 관측이 나왔는데요. 예. 이 베이커스필드는 집값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반면 그 프레즈노는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커스필드는 집값 내년에 2.3% 더 비싸지고 거래량 13.4% 더 많아지는데요. 프레즈노는 집값 0.3% 하락하고 주택 거래 6% 감소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외 전국 다른 지역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내년에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하락하는 그런 도심 지역들 중에 텍사스주 도시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점이 그래요? 눈에 띕니다. 네. 네, 리얼터닷컴이 제시한 전망에서 내년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 지역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텍사스주 오스틴입니다. 오스틴. 네, 오스틴은 내년 집값이 12.2%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2%면 상당히 떨어지는 네, 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또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9.4%로 하락폭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컸고 이어서 다섯 번째 큰 곳이 댈러스
8.4% 그렇게 집값이 하락한다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앞서 샌프란시스코 5.2% 떨어질 것이라고 전해드렸는데 네. 이 샌프란시스코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8번째로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주위에 텍사스주로 이주하는 한인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집값 때문에 이주했다가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떨어질 때 구매를 하시는 거겠죠. 지금부터 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런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